현지 시간 20일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 루드밀라 나발라 여사가 아들이 감옥에서 숨진 지 6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봤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Yesterday evening they secretly took me to the morgue where they showed me Alexei. The investigators claim that they know the cause of the death, that they have all the medical and legal documents ready, which I saw, and I signed the medical death certificate. 이 자리에서 나발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러시아 수사관들이 별도의 장례식도 없이 비밀리에 아들을 묻을 것을 요구했다고 나발라 여사는 밝혔습니다. According to the law, they should have given me Alexei's body right away, but they haven't done it yet. Instead, they blackmailed me and set conditions for where, when, and how Alexei should be buried. It is illegal. 나발라 여사는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해 이 영상을 촬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측 대변인은 나발리의 사망 진단서에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나발리의 사망 후 연루설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는데 침묵을 유지 중인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탑승 모습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발리 부인과 딸을 만나 애도를 표하고 나발리의 용기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러시아 전역의 사람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홍현지입니다. 검은 가방을 든 남성들이 꽃을 치우자 근처에 있던 추모객들이 바로 다가와 다시 꽃을 올려둡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등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리 추모객 수백 명이 현지 경찰에 연행됐지만 추모의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살인자라는 문구를 손에 든 시위대가 베를린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였고 런던과 파리에서도 푸틴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It was not just this. It was a cold-hearted murder.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talk. 나발니의 아내도 남편 사망 후 처음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나발리가 머리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올리며 사랑해요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나발리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발리의 측근들은 그의 모친이 아직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사인이 돌연사 증후군이라고만 통보한 채 검시가 모두 끝나야 시신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트비아의 한 매체는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구급대원 제보자를 통해 시신에서 다수의 멍자국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한 경련이 일어난 사람을 붙잡을 때 생긴 멍일 수 있고 가슴에 생긴 멍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푸틴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은 최대 정적의 사망과 관련해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감옥에서 사망하기 직전 독일에 수감 중인 러시아 정부의 암살 요원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발니 동료인 마리아 페브치흐는 어제 SNS를 통해 러시아에서 수감 중인 나발니와 미국 국적자 두 명을 독일에서 수감 중인 러 정보기관 출신 바딤 크라시코프와 교환하는 대화가 최종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브치흐는 나발니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야 했던 일이라며 나발니 사망 전날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발니가 석방되는 걸 푸틴 대통령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발니가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발니의 동료들이 그를 구출하려고 서방 측 중재자를 찾기 위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등과 접촉하기도 했지만 서방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라시코프는 2019년 독일 베를린에서 조지아 출신인 전 체첸 반군 지도자를 살해한 혐의로 2021년 독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 구금 중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미 해병 출신 폴 휠런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달 초 인터뷰에서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석방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러시아군 헬기 조종사가 우크라이나로 망명했습니다. 헬기엔 러시아군 전투기 부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азведки Украины объяснил ситуацию свою
На что мне предложили такой вариант, что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망명 조종사였던 쿠즈미노프가 현지 시간 13일 스페인 남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푸틴의 정적 나발리가 옥중 의문사하기 사흘 전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정보당국과 마피아의 암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 푸틴, 반 러시아 인사의 석연찮은 죽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의 공안정국 조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숨진 나발리의 동생을 수배 명단에 올리고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우리 돈 7만 원가량을 기부한 여성은 기소했습니다. 나발리의 모친은 장례라도 치를 수 있도록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дать. 뉴욕타임스는 나발리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는데 한국과 타이완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었다면 러시아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탄압 속에 러시아 야권은 다음 달 2일 모스크바에서 5만 명 규모의 추모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나발리 사망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현지 시간 23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